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태열천왕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선생님, 오늘은 제가 한 인물의 사주를 가져와 봤는데요. 네. 제가 그 인물의 사주만 드려볼 테니까, 선생님 평소에 점사 보시는 스타일이 워낙 또 시원시원하시잖아요. 그런가요? 그래서, 네. 네. 평소에 점사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제가 오늘 가져와 본 인물의 사주는요, 네. 1973년생이시고요. 자, 이 양반은 작년에는 별로 조금 안 좋았어요. 구설도 따르고 좀 시끄럽다 소리가 나오고요.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 거예요. 그리고 저기 뭐지? 우리 송사 법원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시비수도 엮일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. 근데 올해 들어서도 이제 모르겠어요. 조금 이 친구가 몰라. 직장을 다니면 그만두던지, 그래요? 그랬을 거야, 아마. 지가 지발로 나오던지. 왜냐면, 이분이 보면은 성격도 강하고, 또 고집도 있고, 고지식하거든요. 쿨한 것 같아도 또 고지식해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좀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해야 돼. 근데 그 입에 칼은 달렸어요. 입에 칼이 달렸다는 것은 남을 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서 먹고 살되 칼자루를 쥐고 태어났다는 거지.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런 게 무슨 직업이 있잖아. 뭐 검찰이나 검사, 검찰, 뭐 형사, 뭐 군인, 판사,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어깨에 뭐좀 이런 게 나라에서 주는 그걸 또 달아야 되는 사주야 말이야.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는 모르겠어요. 조금 높은 자리까지 갔다가 내성질에 내가 못 이기고 또이 사람 또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그랬을 거야, 그래요. 아마.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변동이. 그렇죠. 변동이 있었을 거야. 직장이 변동이 되고 또 변동이 됐을 거야. 그래서 지금 아마 백수 아닌 백수인데, 근데 이 사람이 백수로 있으면 안 돼. 그래요? 또 올해는 새로운 일을 도모를 해서 다시 뭔가, 출사표를 던졌다 소리가 나와요. 근데 이 사람이 뭐 내가 볼 때는 뭐 일반인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, 우리 삼촌이. 그렇죠. 세간에 떠들썩한 사람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참, 이 사람도 보면, 줄을 잘못 탔어.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야. 난 누군 줄알것 같아요. 썩은 동아줄 다 잡은 것 같아. 라인을 잘못한 거군요. 썩은 동아줄이래. 그럼 이분 잠깐 올해 새로운 일을 한번 도전해 보거나 올라가 보려고 하실 때 그게 좀 성공할 확률이 있을 걸로 보이시나요? 자, 이 친구가 보면은,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구나. 자, 이 양반을 보면은, 상반기 때는 조금 고전이 있을 거야, 아마. 근데 내가 볼 때는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, 여전히 구설과 말설은 달고 가는 것 같아. 그래요. 근데 이 사람은 올해 이제, 운은 큰 대운은 아니지만, 운은 들었거든요. 그래요.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 운이 더 좋고, 근데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괜찮을 거야. 나쁘진 않으니까. 그리고 이 사람은 뒤에서 이제, 추종자들도 많은 것 같고.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있잖아. 너무 아는 게 많아. 너무 아는 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눌리려고 할 거야. 이 사람은. 다른 쪽에서요, 이분은. 많이 눌리려고 할 거야. 왜냐면 키맨이야, 이 사람이. 그래요. 되게 중요한 인물인가 보네요. 중요한 사람이에요. 어떻게 보면 참, 불쌍해. 이 사람 누군지 알것 같은데, 불쌍해. 불쌍해. 좀 잘하려고 했는데, 불쌍하게 됐어. 솔직히 말해서. 그러면 이건 어느 분인지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는 것 같으셔서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이분이 좀 원하시는 자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선생님 보실 때는
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목표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보이시나요? 자, 이 사람이 지금 경쟁자들이 서너 명 네네. 되잖아요. 근데 여자 경쟁자가 있을 거야. 네네네. 남자 둘이는 별 볼일 없고. 네네. 좋은 소식 들리겠다. 아, 그래요?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아. 올해 안으로 좀 결정이 될수 본인이 있겠죠? 원하고 지금 도모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, 이 양반이. 네네네네. 좋은 소식 들린대. 자꾸 일곱 개 나오네. 그러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도 갈수 있을까요?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 양반은 아직 더 높은 곳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. 근데 이분이 모르겠어요. 시작은 어떤 분으로 인해서 했겠지만, 과정에는 이제 썩은 동아줄을 잡았고, 그리고 이 양반이 다시 현타가 온것 같고, 뭔가 키맨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새롭게 다시 일을 도모를 하시는데, 그 일에 있어서 바로 계속 쑥쑥 올라가지는 못해요. 조금 세월이 지나야 본인이 원하는 높은 자리를, 나라님 자리를 원하시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건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돼.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하고 그쪽의 일을 직업적인 일을 좀더 성숙하고 여물어줘야지 그때 가서는 해도 좋은 소식은 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. 근데 지금 당장은 올해는 올해 일에만 만족하고 향후 좀 한동안 조금 그 일에 좀더 매진을 하셔야 될 거야, 아마. 그럴 만한 그릇은 되시는 분인가요, 이분은? 자, 이 사람이 그냥 내가 볼 때는 수박 겉핥기로 알고 들이댔다가 망조 들고 다시 도전하는 거잖아. 다시 도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이댔을 때하고 마음하고는 틀릴 거야, 마음가짐이 지금은. 내가 살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. 이제 나도 내가 살 거야. 나도 똑같이 되겠구나, 팽당하겠구나. 가만히 못 있지. 약이 올라가 있단 말이야, 이 사람이 지금. 말을 안 해서 그렇지, 이 사람 속으로 칼 갈고 왔어요. 아, 그래요? 칼 갈고 시작한 거야. 되게 좀 독한 마음을. 왜냐면 너무 억울한 부분도 많아요. 이 사람 입장 들어보면 솔직히 억울한 것도 있어요. 왜냐면 나도 내 나름대로 잘난 사람이란 말이야. 근데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.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총대 메고 이렇게 왔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. 순수히 내 모습으로, 내 의지로, 내 생각으로, 판단으로 해보겠다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제가 가져와 본 인물로 온 생각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정확하게 맞춰주신 것 같으셔서 놀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제가 이렇게 사주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볼게요, 선생님. 그래서 그래요. 다음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